안녕하세요. 아인세입니다. 아인세 탑5 이번 주 주제는 피규어화됐으면 하는 우마무스매입니다. 실제 했던 유명 경주마를 우마무스매라는 소녀로 바꿔 등장시킨 우마무스매 프리티 더비. 지금은 초기에 비하면 약간 시들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게임 외에도 애니메이션과 코믹스 등 다양한 미디어 믹스 전개와 더불어 상품화도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피규어화됐으면 하는 우마무스매를 선정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 주관적 선정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어드마이어 배가 스타리 녹턴, 혼자 살아남은 쌍둥이라는 독특한 배경을 가진 우마무스매입니다. 초기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던 우마무스매였지만 푸른색을 메인으로 하는 승부복의 디자인도 보다 보니 마음에 들었고 나름대로의 캐릭터 서사도 인상적이었으며 로드 투 더 탑에서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어느샌가 눈에 들어온 우마무스매입니다. 인게임에도 실장되어 있고 로드 투 더 탑의 주역이었던 나리타 탑로드도 피규어화가 나온 만큼 그 뒤를 이어서 어드마이어 베가도 같이 상품화되면 좋겠는걸 싶은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TM 오페라 5까지 해서 3인방 모두 상품화되는 케이스가 베스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3인방 중 TM은 상대적으로 묘하게 끌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카렌짱, 사골의 마, 셰리. 어드마이어 베가의 룸메이트인 독특한 이름의 우마무스매 카렌짱입니다. 트레이너를 오빠, 언니라고 부르며 애교가 많고 귀여운 면모가 많은 우마무스매로 원본이라 할 수 있는 피유 에클레르 버전도 좋기는 하지만 웨딩드레스 승부복 버전이 훨씬 더 예쁘게 잘 나와서 상품화되었으면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특히나 인게임 고유기 연출 커딩도 그렇고 1착 포즈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는 카렌짱의 모습이 귀여우면서 예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고유기 연출 모습이나 1착 포즈로 상품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다음은 나이스 네이처 소원의 카사네. 일본 서버에서 새해에 나온 신년 승부복 버전의 나이스 네이처입니다. 게임에서는 기본 1성, 애니에서도 주역이 아닌 조연으로 나오긴 하지만 의외로 인기도 많은 우마무스매이기도 하죠. 이미 기본 버전인 포인세티아 리본은 펫컴퍼니에서 이후 나온 치어리더 버전인 런앤윈도 상품화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러면 자연스럽게 신년 승부복도 상품화가 이루어져 이 세 버전 모두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트윈테일의 기본 버전, 포니테일의 치어리더 버전에 이어 신년 버전에서는 프로에친 헤어스타일의 변경이 모두 꽤 매력적으로 예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상품화되어 나란히 컬렉션하고 싶을 사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메지로 라모누 오닉스 라인. 새롭게 등장한 메지로 가문의 우마무스매인 라모누입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블로 나오거나 애니메이션 등의 등장보다도 서포트 카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승부복 모습에서 마음에 들었던 우마무스매이기도 합니다. 다소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로 인해 학생이 아닌 학부모 취급을 받는 밈도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성숙한 이미지와 시크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성우도 토야마 나오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연기톤이 인상적이었고요. 서포트 카드의 일러, 인게임의 고유기 연출, 1착 포즈 등 전체적으로 매우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최신 우마무스매에 속하겠지만 상품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은 에어그루브 엠프리스 로드. 트레센 학원 학생의 부회장으로 나오는 에어그루브입니다. 여제라는 별명과 그에 걸맞는 철저한 자기관리 및 엄격함이 인상적이었던 우마무스매죠.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비중은 크지 않지만 볼수록 호감이 가는 우마무스매 중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웨딩 버전으로 나온 케르쿠스 키윌리스도 있기는 하지만 바지로 나온 것이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서포트 카드로 나온 승부복 일러스트의 분위기가 훨씬 좋았고 기본 승부복 자체가 나름 여제라는 별명에 잘 맞는 디자인으로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쪽은 구스마일의 넨드로이드로 최근에 소식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넨드로이드도 나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스케일 피규어로 에어그루브가 나오기를 매우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마무스매도 자체 인기도는 초창기에 비하면 좀 식은 감이 있는 듯 하지만 애니메이션, 코믹스의 전개, 피규어 상품화 소식들을 보면 그래도 아직 인기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캐릭터가 매력적인 만큼 상품화가 되었으면 하는 건 많은데 상품화 진도는 생각보다 조금 더딘 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